그 파스타인데 파스타. 시원한 파스타. 냉파스타가 있어가지고 더웠어. 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생각난 거야. 일단 그거 가져왔어. 냉파스타가. 자 먼저 물은 끓여줘 반나마. 오케이. 네. 소금. 냉파스타.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냉파스타를. 자 아까 마늘 좀 끼네. 또 마늘. 마늘. 아유, 집에 있는 마늘 다 썼어요 형이. 아까 100개 넣었죠. 네. 네. 하나는 50개 100개구나.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좋아해? 토마토 완전히 좋아해. 야 여기는 뭐 시작하면은 뭐 양이. 네. 손 양이죠. 아침처럼. 아침처럼. 몇 개? 마늘 잡았다 하면 마늘. 많이 누르가야 맛있어. 마늘도 많이 누가야 돼 우리. 우리 한국 사람이 무조건 마늘도 많이 먹어야 돼. 우리 한국 사람이 무조건 마늘. 맞아. 형이 뭐 마늘 들어가 있는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놀랐어요. 이 요리를 형이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냉파를 직접 개발한 거예요? 네 직접 개발한 거예요. 오 그럼 대박인데. 펌핑 됐어요 지금. 어깨 봐봐요. 오우 센스야 이런 거. 갑자기? 아 그래요? 가나마 이것도 냉장고에 집어넣어. 이것도? 작업게. 아 냉장고 4분. 네 시간 잴게요. 너가 하나 다 넣는 거 아니죠? 잡으셨어. 저기야. 저기야. 다 넣었다. 저기는 저렇게 많이 넣어. 다 넣었어요. 아니 100원짜리 수영 씨가 항상 우리한테 얘기한 게 100원. 몇 인분 5인분 이상 될 것 같아. 이 형은 있는 거 다 넣어야 돼요. 무조건. 있는 거 다 넣어야 돼요. 남자다해. 네. 저기 그러니까 추성훈 씨가 한 봉지는 1인분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손님을 그만큼 많이 치우신 것 같아요. 손이 큰 거 보니까. 야 진짜 손 크시다. 그냥 좀 닦아서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어. 깨끗하면 냉장고 안에?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어. 아 그릇을 차갑게. 오. 아~ 되게 디테일하다. 아~ 또 이런 디테일을 또. 야 3분 20초. 자 3분 20초면 오 굉장히. 3분 20초? 알단테. 됐어. 야 그거. 야 그거. 자. 어이, 손발이 척척 맞으시네요. 두 손을 가져.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워. 조심해. 놓칠 뻔했어. 아, 냉파스타니까. 프라이팬을 안 해도 되는구나. 아쭈! 아쭈! 오! 아쭈! 오! 괜찮아. 아니, 바퀴가 추우니까. 아, 어떡해. 추운 거, 뜨거운 거 싫어해요. 빼. 다 빼. 올리브유 넣어요? 올리브유 맛있겠다. 많이 넣어요. 되게 세련됐다. 토마토하고 마늘하고 올리브유만 들어가. 올리브유. 네. 뭐 소금 이런 것도 조금 거야? 들어가 있고. 소금 좀 들어가 있고. 끝난 거? 너무 레시한데? 금방 끝나요, 이거는. 네. 너무 괜찮다. 거의 샐러드 같은 느낌. 그렇지. 너무 괜찮은데? 와, 아, 이거 제일 중요해요. 그라타 치즈. 요새 인기 많잖아요. 요새 인기 많잖아요. 어, 뭐야, 이거? 아, 상남자. 탕을도 내라고 한번 바지를 죽다가. 이렇게 해서. 자, 레인소스. 발사믹소스. 내가 좀 진한 거 있잖아요. 가져오셨구나. 네, 진한 거. 아, 이뻐! 형, 이뻐! 아, 이뻐! 형, 이뻐! 이럴 수가 있어? 이뻐. 아. 이쁘죠? 아. 네. 야. 오케이, 굿! 아, 이 소스가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거를 형이 개발했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직접 개발한. 네. 와, 이럴 수가 있어? 작품 나왔어요. 예쁘다. 샐러드 같기도 하고. 편의점에 팔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그렇지. 이거 불안한데? 불안한데? 일단 먹자고. 아,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어떻게 먹어? 일단 뭐 토마토나 마늘이랑 면랑 같이. 네, 또 먹기 시작합니다. 또. 맛있나 보다. 되게 맛있네.
사실은 지금 생각보다 배부르거든요. 그쵸? 어. 근데 다음에는... 이거는 편의점에 하면 안 돼. 뭐야? 왜? 왜? 레스토랑 이거는? 레스토랑 아, 진짜? 아니 너무 아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면 브라타랑 바질이랑 토마토랑 면랑 같이 아 이제 그라타 치즈가 맛있지. 너무 맛있지. 그 소스랑 맛있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토마토랑 이거랑 브라타의 토마토에 발사믹 다 잘 어울려. 조합이 너무 좋아. 물개 박수. 브라타 치즈랑 너무 잘 어울려. 제가 먹었던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상화 씨도 그렇게 얘기해요.